부산시의회 전반기 활동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조례 발의수 등 양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이라는 가치로 지난 2년간 활동한 제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조례 발의 건수가 430여 건으로 지난 8대 전반기보다 160건 이상 늘었고 전국 최초 조례도 23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양적 성과만큼 조례의 실효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풍부히 담지 못한 채 그렇게 상정시킨 뒤 일방적으로 한 90% 가까운 비율로 원안 가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양산되는 조례들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같은 조례를 여러 번 다섯 번 개정한다는 그런 행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비롯해 부산시 슬로건과 상징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예산을 사용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시의회가 집행부 편의를 봐주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성비위로 의원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도 6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등 윤리위원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 제명이 아닌 자진 사퇴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후반기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와 더불어 소통도 하고 화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성민 의장이 2006년 5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 후반기 의장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후반기 부산시의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